대족장님, 잠깐 실례 좀. 켈리윅스가 또 한 몫 잡자며 꼬드기려나 보군. 쥐새끼가 발발거리기는. 까딱하다. 잡아먹히겠지. 이게 모든 걸 바꿀 것이야. 그렇죠. 얼라이언스는 아직 모른다고? 걱정 마십시오. 다 손을 써놓았습니다. 순간순간이 금쪽 같은 거야. 대장, 여기에요! 와, 여기서 다 만나네요. 세시가 캐전행 운송편을 준비해놨어요. 자세한 내용은 하드렌치 은신처에서 전달받으세요. 직접 데려다주고 싶지만 우린 갈 데가 있어서요. 시간은 돈이라고요. 또 봐요. 이야, 반가운 얼굴이. 후드에 쓰레기 광장으로 가는 탈 것이 있어요. 참고로 갤리윅스가 마을을 통째로 매수했으니 밑보이지 않게 조심해요. 처신 잘하라고 해송이. 여긴 갤리윅스님 영역이야. 오바트, 나 뭐 새로운 거 개발 중이라며? 명심해, 네가 발명한 것들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내가 갖는다는가? 그 계약은 완전 무효입니다. 제 사명을 위조했잖아요. 뭔 증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어. 쓰레기 광장과 기타 모든 것은 이번 거라고. 자자, 다시 내 발명품을 위해 매진하도록. 가자, 얘들아. 뭔데? 입만 산 바보같이 내 최고의 발명품을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란 말씀이야. X-52 방어구는 고블린 군수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역작이라고. 자네가 거들어주기만 하면 드디어 시험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현장. 1차 시험, 극한의 추위를 견뎌라. 이 시험은 노스랜드보다 훨씬 추운 환경을 모의 구현해서 진행되지. 실험체 생명신호 없어. 하지만 방어구는 멀쩡하네. 성공이야! 2차 시험, 물에 타도 견뎌라. 방어구가 폭발을 견뎌내려면 당연히 방화 성능도 출중해야 하지 않겠어? 실험체가 하나 더 갔네. 근데 장화는 멀쩡하잖아. 시험을 계속한다. 3차 시험, 폭발해라. 이봐요, 잠깐 기다려봐요. 이런 것들 알았으면 찾아도 안 봤어요. 건들 거야. 넌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없냐? 이렇게 쓸만한 놈들이 없어서야. 네가 발열 플러그를 구할 동안 난 새 폭발물 시험을 고안할게. 돌아올 땐 내 저장 시설로 오면 돼. 그래플 해머한테 전해. 발열 플러그가 더 필요하면 돈부터 내라고. 축하해. 넌 이제 공식적으로 내 신입 연구 조수 겸 실험체가 된 거야. X-52 방어구를 걸치고 주건물로 가봐. 자세한 설명은 준비하는 대로 해주지. 훌륭해. 시작하려면 연구조술 로봇 앞에 빨간 지렛대를 당겨! 시스템 활성화. 반갑습니다, 사용자님. 모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파선에 대비하십시오.
이번 시험은 진짜 간단해. 그냥 지뢰밭을 가로질러 중앙에 있는 산뜻한 야자 음료를 회수하면 그걸로 끝이야. 지뢰 걱정을 왜 해? X-52 방어구만 있으면 폭발 따위는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해보니 어땠어?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겠던데? 난 최신 시험 결과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기다릴게. 잘했어!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 호바트! 방어구 내놔! 그럼 다 용서해줄게! 작작 좀 해요, 켈리윅스님! 방어구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 여기로 쏙 들어오는 걸 본 것 같은데? 깡패 따위 안 무섭거든요? 제 조수가 다 처리할 거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진짜 화장하겠네! 농담하는 거지? 저 움직여!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래플 해머! 정말 잘했어! 이 정도면 시간을 벌고도 남을 거야! 뒷정리는 내게 맡겨! 세시에게 가서 X-52 구매자들을 모아놔! 전 경매 준비를 할 테니 당신은 손님을 모아요. 돈을 긁어모읍시다. 빨리 돌아와! 멋쟁아. 드디어 호바트가 켈리윅스한테 반기를 든 건가. 잘 생각했네. 이런 건 놓칠 수 없지. 회장, 문제가 생겼어요. 쓰레기 광장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켈리윅스와 깡패들이 마을을 점령했대요. 서둘러요. 켈리윅스 그 양반 미쳤어! 그래플 해머를 인질로 삼다니! 이래서 사업이 잘 되겠냐고! 여기 상황은 우리한테 맡겨. 넌 이 전극부터 막도록 해! 쓰레기 광장 주민들은 주목하라! 너희 땅 주인이자 고용주로서 이 마을의 통제 권한은 내게 있다는 걸 알린다! 그러니 괜히 다시 되돌려받으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 확 손모가지를! 순전하긴 싫으니까. 다들 잘 들어. 이 침입자를 가장 먼저 해체하는 녀석에겐 상여금 얹고 특진까지 시켜주마. 방어구를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쳐봐, 쳐봐. 켈리윅스 똘바니 노릇도 이젠 끝이야. 떨어져. 내 상과 교수님이 오셨다. X-52 방어구는 저 상자 안에 있어. 입어봐, 얼른. X-52에 터보 기능을 추가했어. 작동하면 방어구 성능이 끝장날걸. 물론 핵에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말이 나와서 그런데 망설일 거 없으니까 켈리윅스 상대로도 마음껏 굴려. 쓸모 있을 거야. 방어구는 낼 거야, 이 삼류 밑바닥아! 조수! 터보 기능을 작동시켜! 이거 네가 착초한 거다, 얼가라!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해봐! 넌 죽었어! 이게 무슨... 이봐! 야! 누가 이 고물담 좀 열어봐! 아유, 물론이죠, 켈리윅스님. 계약 재협상만 끝나면요. 뭐, 방어구의 방호 성능은 이제 기대할 게 못 되지만 그래도 쫙 빼입기 좋잖아. 자네가 가지지 그래.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수고비로 생각해. 나는 잠깐 실례할게.
무역왕 나리한테 뜯어낼 게 있어서. 호바트! 이놈이 날 협박하는 건가? 아주 제법이야!